프레이밍을 연습을 해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아, 말이 많다. 식상하죠, 이제. 프로필 사진에 의미가 있다면? 제 프로필이요? 카톡? 예. 이상윤을 닮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니, 아니요. 아, 장난으로 그냥 와이프랑 TV 보다가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뭐 팬분들한테 저런 얘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잠깐 들었었다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정말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장난 삼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의 이름 뜻은? 아, 이름 뜻이요? 하이요? 아, 한자? 물하의 이로울리. 육아의 팁이 있다면? 육아의 팁이요? 남편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내한테. 예. 자신의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네, 좋습니다. 예. 문제 1. 다음 상황 바로 후 이어진 결과로 옳은 것은? 윈드블럼을 상대로 좀 윙크를 합니다. 예. 저 의미는 좀 치기 쉬운 공을 달라는 건가요? 1. 삼진 아웃. 2. 좌익수 앞 안타. 3. 투수 앞 땅볼. 4. 우익수를 넘기는 2루타. 3번. 투수 앞 땅볼. 난이도는 어떠신가요? 쉬운데요?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성을 듣고 말하는 사람의 심정을 추측하시오. 대호 형은 약간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뭐 프렌피에그 좋나? 이러면서 약간 농담을 던졌는데 진지하게 들어오신 거야. 1. 내 피는 정말 파란색이다. 2. 파워웨이를 너무 많이 마셨다. 3. 난 정말 라이온즈가 좋다. 4. 난 사실 대장 스머프다. 아, 이거 잘 못 들었어요. 앞에 게 안 들려요. 푸른피의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다. 이게 어떤 심정으로 말했는지 맞추는 거였거든요. 아, 그럼 3번이죠. 3번. 3번입니다. 다음은 기상캐스터 신소연 씨의 강심장 출연 음성이다. 이날 신소연 씨의 분량은? 여러분, 오늘 밤 배꼽 단속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강심장의 새로운 두 MC가 투입됨에 따라 매주 화요일 밤 배꼽 투입호가 발효되겠는데요. 1. 3분 27초. 2. 4분 15초. 3. 7분 23초. 4. 2분 55초. 4번. 들렸습니다. 아, 들렸어요? 정답은? 네, 1번 3분 27초. 와, 네. 꽤 많이 나오셨어요. 별로 그걸 안 좋아해요, 그 영상을. 마지막에 이동국 씨한테 나요 이렇게 막 하는 게 있거든요. 나요 이렇게. 야만 TV와 함께한 소감은 어떠세요? 아, 정말 즐겁게 인터뷰 잘했습니다. 예. 뭐 초반에 약을 좀 많이 못해서 욕도 좀 많이 먹고 했었는데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시즌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사랑으로 이제 보답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은 플레이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